보니까 하는 일은 뭐 그만그만 잘 되는 것 같고 네. 뭐 막히는 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자, 근데 이 일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또 다른 문 그런 건 아닌데 가정 문제. 예. 가정 문제인데 뭐 어떤 이게 그냥 바로 얘기 그쵸? 드릴게요. 네, 돌리면 안 돼. 한 반년? 한 6개월 전부터 아무래도 남자라도 직감으로 느끼잖아요. 그쵸? 집사람이 조금 이상하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좀 미루고 미루다가 조금 미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알아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바람을 핀다는 걸 좀 확신하게 알게 됐어요. 와이프의 바람? 네. 자, 바람. 바람은 어쨌거나 두 분 중에 뭐 왜 돌아간다는 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. 네. 본인은 와이프가 왜 바람을 핀다 생각이래요? 뭐 아무래도 조금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찍 결혼을 하면 다른 또래들은 신나게 놀 때 아무래도 그랬던 세월이 좀 아쉬웠나 싶기도 하고 좀 약간 젊을 때 더 이 남자 더 저 남자 더 못 만나본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전혀 그거랑은 달라요. 지금 이 문제는 전혀 달라요. 자, 어떤 거냐면 여자는 그래요. 자, 처음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도 여자는 끝까지 여자고 이쁨 받고 싶어 한단 말이야.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뭐 일을 하고 바쁘다고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근데 왜 연락 한 통 문자나 연락을 하나 못 해줬어. 와이프는 그런 걸 되게 바랬어요. 뭐 그래도 뭐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쁘다 보면 뭐 화장실 갈 시간 없어요? 밥은 안 먹나? 자, 그러면 본인은 와이프가 이제 외도를 해? 어? 그럼 본인은 그러면 어쩌는데? 도 닦고 있나? 아니지? 무슨 말씀이시죠? 그냥 고마 도 닦는 거 좀 스님처럼 그냥 뭐 참고 가만 있냐 이 말이다. 아, 욕구 같은 거. 그치?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? 거짓말하면 안 해. 신당이에요. 그냥 뭐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한다고 다 그러나? 안 하는 사람 많다. 하는 그거 할 시간에 나는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 할 시간에 와이프한테 그냥 한 번 더 관심 주고 애정 주고 난 그게 그냥 본인 둘 분이서 재밌게 잘 살아가는 그거예요. 지르끼리랑. 근데 와이프 모를 것 같지? 모를걸요? 근데 이게 남자들의 생각인거야. 와이프 안다. 근데 자기한테 먼저 약간 좀 다가와서 안아주길 원하고 이런 거를 지금 원하는 거야. 자, 근데 어? 아, 그 저 진짜 죄송한데 그 제가 젊을 때부터 유흥 같은 거라든지 좀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. 그래도 본인도 마찬가지로 직감이 있다 그랬죠. 네. 몇 살은 더 해. 바로 알아.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도 나도 여자잖아. 내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참지? 이런 사람 안 할 것 같아요. 특히 더더욱이나 남잔데 참. 그리고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뭐 태아량이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. 혹시 뭐 집에 지금 애가 지금 둘인 거죠? 네, 둘은 맞아요. 응. 근데 셋이라고 난 지금 그러니까 셋이면은 태아량을 좀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
일을 뭐 하나 보냈어요. 잘못했어요? 아니요. 그 와이프 뭐 그런 거 없는데요. 근데 와 보이는? 저게? 나 한 번. 있다. 분명히 본인의 DNA란 말이야. 본인의 시다. 어? 아니면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집사람이 뭐 과거에 뭐 사고를 쳤다던가. 집사람 그게 아니고 본인의 DNA라니까? 아... 혹시 본인은 지금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. 어, 왜? 하루는 여기, 뭐 하루는 저기. 본인 뭐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. 돌아다니는 게 말이야.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보낸 거 없어요? 그러면 그렇게 해서? 사실은 그... 자꾸 사실은 해서? 한 2년 전에 잠깐 만나던 사람이랑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. 가지가지 한다. 참 가지가지 한다.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이 팩트 본질만 깨면 돼요. 어? 본인이 와이프한테다가 외롭게만 안 하면 돼. 진짜로 그냥 내가 아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만 느껴주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자꾸 산으로 가노? 본인 와이프는 어? 본인이 어? 뭐 크든가 말든가 어? 본인이 이만하든가 어? 이만하든가 이런 거는 상관없단 말이야. 둘이 하면 되게 좋아요. 어땠어요?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뭐 약간 좀 그런 것도 못 느껴지면 좋았잖아요. 예, 솔직히 합 잘 맞았어요.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라니까. 이만하든 어? 이만하든가 상관없단다니까. 다만 관심 여자는 계속 꽃이어야 돼요. 늘 예쁘다 가꿔주고. 근데 그건데 지금 본인이 이래 마누라가 이런다고 이렇게 다 해가 되면 되나 이거는 내 말은. 이런 분이 하는 일도 안 돼. 뒷구석 말아먹는다. 못 잡히고. 일단은 그럼 만약에 제가 솔직히 뭐 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접대도 할 수 있고 아닌 사람도 많다와. 꼭 아가씨만 접대해야 돼? 아니면 뭐 필드를 나가든가.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와이프는 한테는 그냥 숨기고 와이프한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? 어디 묘수를 쓰려고 해요? 안 돼! 하지 마요. 그냥 집구석 말아먹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와이프랑도 점점 멀어지고 애들도 불쌍하게 만들 거면 그렇게 하고. 왜 자신이 없어요? 자신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사람들 만나다 보면 아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사람들 만나다 보면 술 한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. 뭐 끝까지 이건 뭐 지금 계속 지금 이게 되풀려야 될 것 같은데. 응? 아니 진짜 죄송한데 솔직히 남자 안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? 뭐 많다 와. 왜 본인하고 다 똑같다 생각을 하나? 그리고 와이프가 진짜 먹을 거라 생각하죠. 네 맞다 이거. 난 뽑아본다. 와이프 진작에 알았다. 근데도 그 끝에는 본인이 그래도 신랑이니까 아직 연이 있으니까 어? 바라고 있단 말이야. 아직 안 늦었어요. 그리고 사회생활 누가 나가 하는데 아니다. 도대체 마음 이만큼도 없어요? 아니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. 와이프를 이렇게 그만 이렇게 좀 아마 이거 좀 떼놓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. 안 하면 끝도 없다 이거.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잘하고 사실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진짜 그럴 순 있잖아요. 아, 난 사람 많다니까. 이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네. 아 안되겠다. 카메라 이 좀 끄고 말 좀 해야겠다.